임수생 개띠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감수생들이 문제가 돼요. 안녕하세요. 양명암 설아신녀입니다. 갑진년에 들어오는 삼재, 풀이, 홍수매기 궁금한 거 있으시면 요 아래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2024년 갑진년에 네. 우리 개띠 운세. 개띠들의 운세들은 그렇게 뭐 좋다고도 못하고 나쁘다고도 못하겠어요. 흉해이기 때문에 인간에 부닥침이 많죠. 인간하고 부닥침은 맞는데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영업하는 사람들은 또 괜찮아요. 일반인들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인간과 부닥침이 많은 애다라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갑수생 개띠들. 갑진년의 운기는 보통이다. 운기는 추락할 수도 있고 또 잘 될 수도 있고. 이거 잘 이용해야겠네요. 네네네. 그럼 이제 그 대신 실망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현재 상태만 잘 유지해서 나가면 밀고 나가면 괜찮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뭐 사업자나 영업자 뭐 이런 데는 좀 괜찮다. 근데 동지달 이후부터는 방성하게 들어가는 해지만 내 행동으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날 수가 있다. 새로운 거 뭘 하려고 그럴 때는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 갑수생들이 말 그대로 올해는 수가 사나웠어요. 문서 쪽으로는 좋았지만 인간으로 인해서 내가 배신도 또 인간으로 인해서 내 금전 손실도 될 수 있는 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운이 있으니 좀 조심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잘못하면은 관제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좀 극진히 조심해라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임수생 개띠들은 괜찮습니다. 네, 이제 이 감수생들이 문제가 돼요. 올해 수기부터 내년까지는 내가 긍정적으로는 조금 힘들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 동지달 지나면 이제 괜찮아요. 그래서 임수생 개띠들은 직장의 변동, 명예, 성취 된다고 보고요. 업무 쪽으로는 조금 시달림도 있고 결제할 때 사인 잘 봐라. 그걸 잘 보고 해야만이 본인한테 이익이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대신 인간 쪽으로는 조심을 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 부닥친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그거를 좀 조심해라. 2월, 3월, 8월, 10월은 이별수가 있고 건강적으로 좀 체크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수생 개띠들 인간의 충돌이 좀 많은 애다. 경수생들이 대부분 보면 좀 고지식하세요. 내 고집대로 가고 내 몸은 생각 안 하고 일단 내 명예를 먼저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인간하고 좀 충돌이 있으니 좀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신수가 좀 불길합니다. 건강적으로도 좀 힘들어질 거고요. 경영인들이나 직장인들은 현재 상황에 충실하는 게 좋고요. 금전 손실이 조금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공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구설 시비가 좀 걸릴 수도 있고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때 잘못하면 안 좋은 기분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3월, 4월, 8월, 10월, 11월 요 달에 좀 조심을 해라라고 말씀드릴게요. 무술생 개띠들은 큰 재물은 있지만 이걸로 인해서 고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뭐를 뭐 팔아야 되나 사야 되나 그러고 또 고민할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이 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건강 체크 꼭 하셔서 집안에 우한 없게 좀 하시고 3월, 4월, 11월 달에 사고와 건강이 좀 안 좋으니 요때 조심하라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